보고 계시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빛깔의 사파이어인데 핑크 사파이어입니다. 핑크 사파이어가 얼마나 이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형광반응을 하죠. 일단 불을 끄고 자, 마치 루비처럼 보이죠? 엄청난 붉은 빛을 냅니다. 이게 핑크빛 사파이어인데요. 상당히 이쁘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불을 다시 켜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 독자적인 광학기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불을 안 켰죠? 네. 자, 보이시죠? 이제 천배로 보는데요. 광학 천배로 보는데 1대1로 매칭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합성 사파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천연과 합성과 인조, 모조가 있다는 걸 아실 거고요. 사파이어가 합성이고 여기 지금 위에 있는 볼록하게 좀 튀어나와가지고 광을 내고 있는 것들이 있죠. 빛의 반응, 이건 싹다 다이아몬드 입자들입니다. 즉, 다이아몬드 광약에 들어가 있는 다이아몬드 입자들인데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나노 입자들이죠, 저게. 그리고 이제 자, 일직선 형태로 전형적인 합성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죠. 천연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 결정 구조가 일치하고 있죠. 완전 이렇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모서리 부분, 커팅된 모서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모서리 부분에 광약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합성 핑크 사파이어의 특징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착각해서 진짜인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품위가 느껴지는 거의 뭐 진짜 이런 거는 보석으로서 눈에 아름답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빛의 반응에서 조직 구조가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다 지금 광약이에요. 다이아몬드 가루입니다. 커팅이 일자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 표면이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일자 형태. 네, 다이아몬드 입자죠. 이상 보르카보노드 광협 성분 분석서였습니다.